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요. EPS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베런스는 이에 대해서 매출 성장 둔화가 심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성장 둔화율이 64%에서 34%까지 빠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알리바바는 자사주의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주가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9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아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서 언더아머는 10대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바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20대 소비자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이 나오면서 간밤 시장에서요, 7% 넘게 급등했고, 2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입니다. 일단 니콜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주당 순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는 주당 20센트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은 0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용 제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는 스타트업의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도 이번 니콜라의 실적이 설립자의 사기 혐의 입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요, 무려 8% 넘게 빠지면서 1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울렛으로도 잘 알려진 부동산 기업입니다. 시몬 부동산 그룹인데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쇼핑몰과 아울렛 센터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6월에 부동산 판매는 2019년의 6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4% 넘게 급등하면서 12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기업인데요. 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작 출시를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이 주요 제품의 신작 출시를 3년 동안 연기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7%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항체 치료제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이 12% 넘게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간밤 시장에서 4% 가깝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 2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IT 투톱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미국 금융 환경 지수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완화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지수인 빅스 역시 전일 대비 4% 정도 하락한 이직선을 기록하며 위험 자산 선호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다만 글로벌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위험 자산 선호 중립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데 반해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 불안과 피크아웃 우려로 그 긍정적 흐름을 완전히 이어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한번 살펴보면 금일은 마이크론이 배당 확대 소식으로 강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AMD 역시 신고가 흐름을 보이며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의 DRAM 공급사인 나냐테크도 7월 매출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메모리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지수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던 외국인이 복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8,500억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간 역시 이틀 연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7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증가,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이 인텔을 넘어선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는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모더나 역시 11% 이상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mRNA 관련주 역시 긍정적 흐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부정적 부분은 중국 관영 매체에서 모바일 게임을 마약에 비교하면서 게임주 장중 낙폭을 줄이긴 하였지만 타격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중국발 리스크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항셍 선물지수는 강보합 정도로 추가 상승에는 좀 실패한 모습이었고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 엔터주 규제 얘기도 있으니 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엔터 관련주는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BMW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출하 전망이 축소되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주도 여전히 약한 모습인데요. 미국 기업들 이익 증가율은 점차 완만해질 전망입니다. 2분기가 90%, 3분기가 29.6%, 4분기가 한 21.2% 증가가 예상되고요. 반면 한국의 EPS 모멘텀 상향조 등은 최근 들어 일본, 대만, 중국, 호주 등의 타국 대비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 카카오 게임즈, SKC, SK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 예정이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과 연관된 테이퍼링 시기는 비둘기파인 연준 빌런은 다음 두 분의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9월까지 테이퍼링 관련 발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발표 예정이고요. 미국 장원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지출 문구를 최종 마무리했는데요. 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인프라 관련 수혜주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